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빠지니까 굉장히 허전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을 기대하겠습니다. 황새 한 마리가 늪에 빠졌습니다. 두 다리가 푹 빠졌는데 어떻게 이 다리를 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다 이 황새가 부리를 늪에 대고 힘을 주어 이제 두 다리를 뽑아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는 뽑았는데 그만 부리가 푹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리를 뽑을까? 이제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부리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 다리가 푹 빠졌습니다. 두 다리를 뽑으면 부리가 빠지고 부리를 뽑으면 다리가 빠지고 아직도 그 늪에 가면 황새가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죄의 늪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본질상 어떤 사람이었을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이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 주석을 보니까 허물과 죄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뜻인데 위반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마르티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겁니다. 자, 누구의 책임일까? 아마 궁수가 시위를 당겼을 겁니다. 정확하게 조준했으면 그 관역을 맞췄을 텐데 이게 가다가 이게 방향이 이게 틀어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관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중심에는 악한 생각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겠는가 보니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도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가만 놔두지 않은 겁니다. 목표는 저기 있는데 방향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로 이게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된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품에 사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겠다고 집을 나옵니다. 세상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있는 것 다 씁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르는 생각, 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그곳에서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 좀 도움을 구해보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아, 아들이 옵니다.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게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나무 줄기 하나를 여러분 이렇게 딱 잘라서 놓으면 금방은 파릇파릇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죽습니다. 코드가 전원에서 빠지게 되면 전구는 따뜻해도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당장은 팔떡팔떡 뜁니다. 그런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풍조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습니다. 왜 삼았을까? 아마 이쁜 사람들만 골라서 아내를 삼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따른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쫓아가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때 하나님은 아, 사람을 괜히 만들었다고 한탄을 하십니다. 그 죄의 대가가 결국에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다 그렇게 나옵니다. 마귀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마귀에게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막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귀하면 뭐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대단히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마귀의 목적이 세상과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멸망시키게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친밀하게 어떤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문화나 음악이나 이성이나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해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나냐면 육체의 욕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분 계십니까? 다 많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욕심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를 넘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매스컴입니다. TV 여러분 잘 보시죠? 홈쇼핑 아마 잘 보실 겁니다. 안 사도 되는데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꼭 사야만 될 것 같은 끊임없이 그 작은 욕심이 발동하고 끊임없이 구입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방 하나에 홈쇼핑에 산 물건이 가득 차 있다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중세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소명이나 사명 이런 것들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부터 가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함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야로 일하게 되고 거짓과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에 좀 검소하고 좀 단순한 그런 어떤 삶의 유형으로 좀 바꾸어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세상 풍조나 마귀 욕심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고 해결하고 하려고 하면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구약에 보니까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친절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덴에서 추방하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데 그래도 동정하고 그래도 불쌍하니까 양을 잡아서 그곳으로 옷을 지어 입어서 세상으로 내보낸 겁니다. 이게 바로 헨,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오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의미하는 카리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여러분 능동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도 역시 수동적이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요 붙잡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밧줄을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그 밧줄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엎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음이 뭘까?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실까?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집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나의 거처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거주지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 도덕적으로 의로운 일이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런 한 가지 목적이 생겼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도를 했던 겁니다. 요한 에슬레 어렸을 때 자기가 살던 집에 불이 납니다. 집에 혼자 갇혔는데 연기가 오릅니다. 숨을 잘 못 쉽니다. 그때 한 청년 하나가 들어와서 요한 에슬레를 끄집어냅니다. 그때부터 요한 에슬레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타다 남은 부지깽이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를 사든지 지금부터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녹슬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존재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18세기에 그 부패한 영국을 복음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위대한 그런 선구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아마존 강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강 하구가 얼마나 큰지, 이게 강인지 바다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배 한 척이 바다를 지나다가 물이 떨어집니다.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게 걱정이 됐는데 지나가던 배 한 척에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면 지금 아마존 강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장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이미 아마존 강 위에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그 물을 떠서 마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위에 우리는 지금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바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퍼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늘도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또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인생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